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이민년 새해에 우리 광주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따라서 3인 가족은 30만원, 4인 가족은 4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행복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주신 시의회 김용집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상회복지원금은 시민의 아픔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민생안정 대책입니다. 코로나19로 2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장기간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은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이 10만원씩 지급됐을 때 1,838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1,041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077명의 취업 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인 지급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대상은 나이와 소득에 상관없이 2021년 12월 1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입니다. 내국인은 물론 광주를 체류지로 등록한 애국인, 광주에 거소신고가 된 애국국적의 동포까지 모두 포함해서 약 146만 9천 명입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예산은 시민 1인당 10만 원씩 총 1,469억 원으로 이 중 광주시가 90%, 5개 자치구가 10%를 각각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시기는 2022년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이고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8만 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1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대주 복지급여 수급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둘째, 선불형 광주 상생카드로 지원금을 받으실 분은 1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해드립니다. 셋째, 현장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내 일상회복지원금 신청 코너를 통해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를 등록하시면 해당 카드로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C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과 장애인 등 현장 방문 및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사용기간은 2022년 5월 30일까지이고 우리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 가능토록 해서 지역 내에서 현금이 원활하게 유통되면서 지역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에서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와 다섯 분의 구청장은 시민 모두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주시는 다섯 개 자치구의 지원 업무를 적극 뒷받침하고 다섯 개 자치구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을 가동해서
재반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의 회복이 지금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로 돌아가면 소상공인은 물론 모든 시민과 지역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각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방역당국도 하루빨리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기에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해서 우리는 반드시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따뜻한 일상회복의 봄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한 광주시대를 힘차게 열어갑시다.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